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의 토박이로서 세종시에서 19년 동안 다복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초보 공인중개사 벗어나기를 출간했더니 이제 작가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이제 두 번째 직업이에요. 제가 첫 번째 직업은 지금은 세종시청이지만 예전에는 연기군청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19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제가 두 번째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직업으로 여지껏 제 삶을 살고 있고요. 19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행복하기도 했고, 슬픈 적도 있었고, 뿌듯함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행복하고 뿌듯했던 것은요, 우리 다복 패밀리들입니다. 제 부동산 이름이 다복이잖아요. 마늘 다자에 복복자, 복이 많은 부동산이랍니다. 우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우리 패밀리들입니다. 우리 패밀리 중에 예전에 예쁜 아가씨가 박물관에 왔어요. 그럼 제가 현장 안내를 해야 되겠죠? 현장 안내를 나갔는데, 그땐 제가 조금 날씬했었는가 보죠? 위에는 정장 자켓에 청바지를 입고 임장을 나갔는데, 그 아가씨가 제가 너무 좋아 보였는가 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를 해서 땄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격증을 딴 후에 저희 사무실에 배우겠다고 왔어요. 1년 동안 물리치료사였는데, 주말,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그때 와서 같이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무보수로 같이 근무를 한 거죠. 또한 분은 학사장교였어요. 우리 패밀리 중에 다른 중개사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남자분이라서 처음에는 제가 좀 망설였지만, 이분은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자격증을 따자라고 해서, 진짜 몇 개월 만에 이분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아가씨 중개사하고 이 학사 중개사님하고 같이 제가 제 사무실을 10년 동안 운영하던 걸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세종시에 있는 신도시로 가서 부동산을 차리게 됐고요. 그분들이 현재도 지금 주초연에서 다복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좋은 협업자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저희 자그마한 노력으로 커다란 행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고객분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저는 진짜 이 자부심을 무너뜨릴 수가 없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저로 인해서 우리 일반 고객이 조금만 도움이 더될수 있다는 거. 공무원일 때는 저는 제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임무만 다 했고, 저는 그때도 직원들한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같이 근무하는 것 같아 하지만 제가 할 일을 했고요. 공인중개사로서는 제가 조금만 잘하고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수 있어서 그분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걸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진짜 매력적이 좋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은 제가 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 시간만 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항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그분의 전 재산을 제가 관리해 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부심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무원 때보다는 좀더 뿌듯한 마음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일 때는 편하게 봉급을 받았지만 봉급이 좀 작다고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중개사 입장에서 저는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중개사 수수료만 봐도 가면서도 아니면 어느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 남자분들은 특히 큰 재산을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중개만 해도 그냥 중개 수수료 본 법정 수수료만 받아도 근데 그분들한테 재산 증식이 될수 있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조금의 앞선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내 개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매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고요. 공무원 때보다 편하게 공무원 생활을 맡은 일 했지만 중개사는 나를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저는 이제 19년 전에 겁 없이 제가 자리를 부동산 자리를 찾아다녔고요. 바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노력을 한 건데요. 일반인들은 이 부동산들을 하는 걸 보면 좀 쉬워 보이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어려움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현장에 딱 와보면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못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중개사 시장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겉에서 보기엔 좋아 보였겠지만 어렵고요. 공무원보다는 자기 시간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그걸 못 쫓아갔겠죠. 하루 일과가 저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월수금 수영을 갔어요. 수영을 갔다 와서 9시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블로그 작업을 또 막 합니다. 하고 출근을 하고 나면 카페에 매물도 올려야 되고 그러다 뭐 하루 종일 뭐 임장도 나가야 되고 드론 촬영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그러면 6시에 제 사무실이 2층에 있어요. 제가 1층에 있을 때는 꼬박 뭐 저녁 8시 정도까지 사무실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2층에 있다 보니까 제가 6시, 7시까지 사무실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요. 집에 오자마자 저는 또 컴퓨터에서 앉아서 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밤 12시가 넘어요. 2시, 3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동을 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그게 걱정인데요. 빨리 공부하는 것도 어느 정도만 하고 운동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중요한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많은 거래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이버를 보고 전화를 사무실에 주셔서 물건을 찾아서 집에 또 임장을 한번 오셔서 보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멀리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가상투어가 좀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만드는 걸 보고 제가 책에서도 썼는데요.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입자랑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여줬을 때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디지털 전환이 참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또 공인중개사로서는 전자계약서가 있어요. 이거는 전자계약서를 쓰게 되면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좀 저렴한 대출을 할 수 있고요. 매수인도 대출에 좀 할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 중개사들은 전자계약서를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국토부랑 연동이 좀 안 돼서 지금 아직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디지털화 시대에 우리는 중개사들은 전자계약서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고객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희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투명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정보, 매물 정보를 좀 고객한테 맞춤형 서비스로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법률이 자꾸 규제도 심하고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임차인들의 임대차보호법에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라든가 이런 게 참 많아요. 계속 법률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 중개사들은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이런 정보도 제공을 해야 되겠고요. 자꾸 이런 트렌드 변화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빨리 앞장서서 나가고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알려드리는 거가 우리 중개사로서 성공하는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트렌드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역별 시장 동향이나 가격 변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 등을 파악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데이터와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디지털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걸 활용해서 매물 홍보를 해서 고객한테 빨리 이 정보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고객과의 소통은 공인중개사의 성공에 있어서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요구를 잘 이해해서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신뢰를 쌓는 게 되겠죠. 또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그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법률가, 또 세무관계를 중개사가 직접 상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 또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를 때는 금융 전문가한테도 좀 상담을 받게 해드려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끼리들의 협력도 참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좀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업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면 초보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마다의 가격을 저도 지금 세종시에 저희는 단지 내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의 전 지역의 아파트 매물을 아우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같은 걸 파악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초보 중개사님들은 부동산을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정보 가격이라든가 이걸 정확히 알으셔야 되겠죠. 이걸 모른다면 상담을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또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걸 해결을 못하면 고객으로부터의 신뢰가 좀 떨어지겠죠. 이러한 고객한테 신뢰를 얻게 되려면 아파트를 한번 매수를 해서 계약을 할 때 매수하시는 분은 집에 들어갈 때 새로 싹 고쳐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잔금을 주기 전에는 매도인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융화를 시켜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조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중도금을 일부를 드리고요. 그때부터 관리비를 내드리고 인테리어를 조금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이런 거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 조금 조정을 해드려서 원활하게 계약이 성사되게 만드는 게 중개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 당사자들의 말의 길이를 기울여가지고 이 중간 부분에 합의점을 찾아서 해드려야 되겠죠. 또 우리 효과적인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초보 공인중개사들에게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마케팅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초보 중개사님들은 매물 홍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공직을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자격증만 따놓았던 옷장 속에 있던 자격증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면서 명함을 들고 부동산을 다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 대표님한테 명함 들고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공부를 하세요. 그 중개사들이 명함만 받아놓고 내 노하우를 처음에 오신 분한테 다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분이 저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서는 제가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도 공부를 하시고 유튜브 공부하시고 카페에 매물 올리시고 네이버에 매물을 올리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부동산을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의 네트워킹은 진짜 중요한 핵심적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은 단순한 인맥 형성을 넘어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요. 신뢰 구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네트워킹의 힘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양한 매물 정보를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죠. 신뢰는 우리 부동산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은행 상담들이나 이분들하고의 협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빨리 그 정보를 우리 고객한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킹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LBA 과정이라는 공부를 예전에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 부동산 사무실에 입간판이 그 LBA 과정에 입간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멀리에서도 이걸 보시고 저희한테 오셨던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 마케팅으로 중요했던 거는 서울에 있는 분이 이걸 좀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물건은 제주도 물건이었어요. 근데 고객은 서울에 계세요. 근데 세종에 있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서울까지 갈 수는 없어요. 서울에 계신 분이라 서울에 있는 중개사님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잘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 너무 잘해줬다고 명절 때 뭐 과일에 고기 잔뜩 싸들고 왔다는데 저한테 온 건 아니고 그쪽 중개사님한테도 직접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케팅은 부동산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매물 홍보도 하고 그 채널을 통한 우리 일반 고객들이 더 관심을 끌어오고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채널은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페나 이렇게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마케팅은 진짜 꾸준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는 이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은 매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진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중개사님들한테 수업도 가끔 하는데요. 영상 촬영을 해온 걸 보면 제가 어지러워서 못 보겠어요. 사진이 너무 품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나 사진 찍는 법도 한번 찍고 갔다는데 또 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공부를 더 해서 영상도 잘 촬영을 잘 해서 영상을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려주면 우리 고객이 그걸 보고 찾아오는데 진짜 우리 현장에 와갖고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고품질의 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건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진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것이 우리 중개사들한테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 보면 전통적인 마케팅은 신문 광고, 뭐 교차로, 전단지 이러한 오프라인에 주로 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집중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접 대면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광고 효과가 있었는가는 측정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해봤죠. 초보 중개사일 때는 아파트마다 다니면서 명함 작업이라는 것도 좀 해봤어요. 근데 쑥스러워서 사람을 만날까 봐 사람 없을 때만 제가
명함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엘리베이터에 꼭대기층부터 밑에까지 딱 내려오면서 이렇게 양쪽에다 명함을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명함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일일이 붙여서 스카치 테이프를 눈에다 딱딱 붙이고 다녔어요. 힘이 들더라고요. 조금 머리를 쓴 게 자석을 붙였어요. 그런 게 많이 예전에는 문에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초보 시절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만 되면 전화가 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디지털 마케팅으로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이걸 하다 보니까요. 직접 저희가 계약이 한번 이루어진 적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쪽에 세입자가 살고 계셔서 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계약을 하고 나서 집을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상을 올리면 한 시간도 안 돼서 구독자였겠죠? 제 구독자가 그 맴을 봤어요 하고 오니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고 노력은 제가 그만큼 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발로 뛰진 않았지만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손에 이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하고 빨리 오니까 너무 좋고요. 유튜브 영상 말고도 블로그나 카페에다가 제가 매물을 올립니다. 이쪽에 1단지 매물을 올리고 나면 조금 있으면 또 그 옆에 동 매물이 나왔어요. 나오게 되면 그 매물도 제가 이제 포스팅을 해서 올려야죠. 그러다 보면 저도 헷갈려져요. 아, 이게 이쪽 매물이었나, 이쪽 매물이었나. 많다 보니까 이래서 이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좋구나. 그렇지만 가끔은 아, 저도 한번 명함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명함 작업을 요즘엔 좀 삭막해요. 아파트에 이렇게 붙이러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저는 카페에다가 지금 이쪽에 매수자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임대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했을 때 그쪽에다 대고 올려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과 지금 디지털 마케팅 쪽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력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요, 잠재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깔끔한 이미지로 요즘엔 휴대폰으로도 영상이 잘 촬영이 되잖아요. 전 휴대폰을 쓴 지가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잘 찍히지 않더라고요. 드론 영상을 찍는데 어? 화면이 왜 이렇지? 이랬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분들은 휴대폰도 새 걸 빨리빨리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 토지나 건물 쪽은 드론 촬영도 합니다. 또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요, 고객이 직접 집을 방문하지 않고도 이렇게 집을 볼 수 있게, 보통 보면 모델하우스에 영상을 볼 때는 손으로 이렇게 체크해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영상을 제가 만들고 싶어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멀리 계신 분이 직접 집을 보지 않고도 와서 그 집 내부를 보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거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카페나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이런 콘텐츠를 공유해서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또 이렇게 하고 보면 고객들이 후기와 경험담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같은 콘텐츠에 좀 접목을 시키면 신뢰가 좀 더 높아지고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이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 브랜딩이 이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브랜딩은 이제 단순히 이름만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고요. 특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면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객들은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습니다. 강력한 개인 브랜드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고요. 제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설명 한참 하고 있으면 우리 손님이 그러세요. 어머,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을 계속 구독해 주셨던 분들은 제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계약서 설명일 때도 엄마 지금 영상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땐 저는 더 뿌듯하죠. 부동산 시장의 경쟁은 진짜 치열해요. 그 경쟁자들, 우리 협업 공인중개사들 쪽에서도 나만의 차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때 내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면요. 고객들이 해당 공인중개사를 신뢰를 할 겁니다. 지나가도 또 보고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엘리베이터 같이 딱 타면 아 대표님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나만의 개인 브랜드는 나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제가 또 이번 책을 출간하면서 제가 조금씩 더 알려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2년 전인가 제가 서울에서 마케팅부를 같이 했던 분인데요. 인천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 제 책을 사서 볼 거고요. 그때보다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카페에 들어와셔서 댓글 달고 같이 공부를 하자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금 제 카페에 와서 열심히 댓글 달고 매물 올리기로 하기로 했어요. 이 책을 하나를 쓴 것도 제 브랜딩을 더 확실하게 한 거겠죠. 이렇게 본인의 관리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해서 고객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최적의 매물도 추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시장의 움직임도 이해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 전략을 수립해서 제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거래를 진행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공인중개사로서는 개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 페이스북 등 디지털 마케팅으로 매물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본인 능력을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고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능력은요. 선배 공인중개사들이나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중개사가 되려면은요. 시장 분석 능력이나 고객관리 소통, 윤리적 지식, 마케팅 홍보 능력, 이런 네트워킹 능력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자기 개발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확보를 하기 위한 그 노하우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일단 카페와 블로그를 했습니다. 카페 블로그에 부동산 시장이나 매물 정보들을 공유해서 잠재 고객을 저한테 올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블로그에 부동산 정보나 부동산 거래 팁 등을 또 같이 공유하셔야 해요. 중개사는 매물이 거래가 되면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블로그에 매물만 열심히 올리면 거래 후에 삭제를 하다 보면 이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다 통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저는 세종시통이라는 부동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적화 카페를 만들기 한 1년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최적화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곳에는 본인들의 아이디만 최적화됐다면 상위에 노출이 되거든요. 제 카페에 안성에 있는 부동산 계신데요. 제 카페에 매물을 올리고 본인 카페에도 올리면 이중으로 노출이 잘 된대요. 요즘에 너무 바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안성에서 세종시에 있는 제 카페에까지 와서 이제 글을 쓰고 있답니다. 매매 소개나 부동산 시장 동향, 뭐 고객의 후기 등 고객들에게 정보를 정기적으로 게시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런 거는 좀 매력적인 사진과 동영상 등을 만들어서 콘텐츠가 아주 좋을 때 그분들은 저한테 이끌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저희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족했지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최신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식과 스킬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되겠죠. 저는 요즘에도 열심히 강의를 들어가며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부족하지만 다시 나눔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고요. 저도 행동하겠습니다. 신뢰와 정직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면 자연스럽게 재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또 추천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동산 업계는 혼자 일하기보다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에 주력하시고요. 디지털 마케팅과 기술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돼요. 시간이 우리는 금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과 취미생활도 빠지지 말고 즐기셔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 책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부동산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저도 열심히 배워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눔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출판 기념회 때의 소감은 제가 벅차오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벅차오름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